자, 미래에셋때 후에 박광남 선임연구위원과 글로벌 시황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중국 시장부터 좀 볼까요? 예, 중국 시장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연휴를 앞둔 상태에서 사실 예. 그렇게 특별한 본토 시장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별한 모멘텀 없이 좀 약세 마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상해종합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한 0.12, 그 다음에 심천성분은 마이너스 0.02, 그 다음에 항생지수는 마이너스 0.32%. 주요 테크 지수인 상해 과창판은 마이너스 2.22%, 심천 창업판은 오히려 플러스 0.18% 소폭 올랐고요. 항생 테크 지수는 마이너스 1.9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이슈는 좀 없었는데 시장 전반적으로 거래 대금이 지난 4월 말 정도 수준까지 좀 많이 내려갔어요. 예. 예, 뭐 아무래도 연휴 앞두고 있고 최근에 시황도 안 좋았고 하니까 예. 그런 영향으로 좀 파악이 되는데요. 그래서 경계감이 좀 지속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다만 이제 국내도 오늘 좀 그 방산 관련돼서 이슈가 좀 있었듯이 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 대만하고 이 항공권 내에서 좀 알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방산주가 좀 금일은 강세를 보였던 게 그나마 특징적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최근에 위안화 환율의 경우에는 반면에 증시하고 다르게 그 FTSE 러셀 지수의 채권 지수가 포함이 된다는 이슈가 오전부터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이슈 때문에 이제 위안화 환율은 한 6.81 수준 정도까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 근데 다시 가파르게 좀 올라왔던 모습을 조금 완화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났고요. 네. 뭐 국내도 사실은 국내 채권도 외국인들한테는 좀 안전자산화 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국내에서 만약에 주식을 팔아도 채권 시장으로 유입되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외환으로 이제 유출돼 나가지 않는 모습들이 국내로 네.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이제 중국 시장도 어떻게 보면 그런 움직임들이 장기적으로는 좀 기대될 수 있겠다라는 움직임이 위안화의 강세를 좀 만들었다라고 예. 봐주시면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군요. 홍콩 시장의 헝다그룹, 이 굉장히 그 유명한 중국의 부동산 업체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유동성 문제가 있었어요? 일단은 이건 회사 측에서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루머다라고 예. 말씀을 했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반응은 달랐습니다. 네. 채권 같은 경우에는 한 20% 이상 빠지면서 이제 달러화 표시 채권 가격이 20% 정도 밀리면서 뭐 거래가 정지됐다는 소리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헝다그룹 본주는 한 10% 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홍콩 시장에서?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헝다그룹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광저우 헝다 에버그란데라고 해서 예. 아마 축구팀으로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한국 감독 누군가 갔던데 네, 아닙니까? 그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로 좀 유명한 그룹인데 일단 예. 기준 중국에서 대략 어느 정도 입지에 있냐면 부동산 디벨로퍼 기준 한 3위 정도 하는 굉장히 큰 업체입니다. 예. 근데 이제 루머가 어떻게 나왔냐면 광둥성 정부에 광저우 헝다가 구조조정 지원을 요청했다는 공문 내용이 유출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공문 자체가 허위다라고 이제 당 회사는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헝다 그룹의 부채 총액이 대략 한 8,355억 위안, 대략 예. 한 141조에 3조 정도 사이가 되는데 예. 그 중에서 내년 1월까지 상환해야 될 부채 원리금이 1,437억 위안, 약 25원 정도, 25조 원, 25조 원이 예. 있는데. 이게 디폴트 리스크가 큰 상황이니까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공문이었다라는 예. 게 이제 시장에 퍼진 거고 이제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이게 긴지 아닌지를 파악하기에는 예.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회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부인을 했다는 점을 봤을 때는 뭐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더 확대될 거는 중국은 간혹가다 이런 리스크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특정 기업에 재무 리스크가 터졌다. 회사에서 아니다라고 하고 아닌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중립적인 이슈로 보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는 게 이게 부동산 그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동산 그룹이면은 사실 얘네가 단순 부동산 그룹도 아니고 계열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예. 이제 금융기관에까지 여파를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거기 때문에 이 광저우 헝다그룹에 대해서는 조금 주가 추세를 조금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가 그 헝다그룹도 그렇고 중국의 부동산 개발사들 여기가 사실 아킬레스건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한 2, 3년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디폴트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유동성 위기가 있다라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돌면은 조금 분위기도 안 좋을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저도 왜 이제 지금 당장 우려보다는 우려가 될 수 예.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가 사실 리스크가 항상 예전에 금융위기 때도 예. 아시겠지만 저는 가장 경계하는 건 특정 기업들의 디폴트 관련된 이런 이슈들 특히 저희가 이름을 알 만한 기업들의 디폴트 리스크가 예. 항상 시장에는 좀
굉장히 큰 악재로 다가오긴 했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걸 바로 보자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일말이라도 있다면 조금은 추이를 지켜보는 게 좋다는 생각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외국인이 그 중국 시장에 어떻게 됐습니까? 순유출입니까? 순유입입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 사실은 위안화 환율 강세를 말씀을 드리면서 네. 좀 외국인의 귀환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린 네. 이게 사실 계속적으로 순유출이 나와서 금주의 순유출 규모가 좀 컸습니다. 247억 위안 정도? 한화로 한 4조 원 정도 유출이 나왔었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사실 좀 비슷한 궤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연간 규모의 순유입액이 한 978억 위안까지 좀 감소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중국 증시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제 연휴가 끝난 이후에 반등을 할 때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귀환이 그래도 좀 중요한 팩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하나의 그렇군요.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림을 하나 갖고 오셨던데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 요 그림은 아까 예. 제가 그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림 1번. 예, 이게 광저우, 예. 광저우 헝다 그룹의 예.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 에버그랜드. 예. 이제 25년 말기물 있고 23년 말기물, 24년 만기물들인데 예. 가격이 다 이제 급락한 모습들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제 마켓에서는 사실 저희가 진위를 지금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지만 마켓에서는 일단의 움직임이 있었다 정도를 사실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던. 제가 그래도 이제 글로벌 채권 시장에 좀 참여한 바가 있잖아요. 예, 근데 예. 특정 개별 기업의 회사채가 이렇게 동시에 급락을 하는 케이스는 뭔가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은 만기 상환을 받을 수 있냐 못 받냐 못 받으면 이거 거의 이제 휘조각되는데 주식은 사실은 관리 종목도 있고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그렇잖아요. 아, 예, 진짜 예. 채권 시장에서는 엄두도 안 나는 회사의 주식도 거래가 활발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예, 맞습니다. 채권 시장은 조금 아니면 아닌 거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헝다그룹의 크레딧에 대한 문제는 뭔가 시장에서는 감지하고 액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동산 기업이 뭐 2, 3년 전에도 좀 주의 깊게 보고 이야기가 나왔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 사실 부채가 많은 건 팩트거든요. 예. 부채가 많은 건 팩트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을 때 아무래도 걱정이 좀 많이 늘어나는 모습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유럽 가보겠습니다. 예, 유럽 증시 실시간으로 좀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제가 보고 왔을 때는 약법 정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대부분 낙폭을 좀 확대하면서 예. 닥스 기준으로는 한 마이너스 1.5 예. 그다음에 프랑스도 마이너스 한 1.5 예. 영국만 좀 덜 빠지는데 마이너스 한 0.24 예. 를 제외하고 나머지 한 1% 중반대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것도 사실은 처음에 개장했을 때보다 낙폭이 커진 이유가 이제 블룸버그 뉴스 기준으로 좀 유럽의 병원들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예. 병원 시스템의 또 붕괴에 관련된 이런 언급이 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아무래도 제가 코로나 확진자 영국 같은 경우에 1일 확진자 수가 6천 명을 넘어가면서 예. 역시나 또 피크를 찍었고요. 이게 WHO하고 월드오메터하고 집계가 좀 달라서 데이터가 다르긴 한데 네. 월드오메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 16천 명을 찍었어요. 아이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만 명대가 유지가 되고 있고 예. 독일 같은 경우에는 2천 명대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1,500명대가 줄지 않고 사실 계속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의 사망 추세는 과거하고 다르기는 하다. 그래서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랬던 상황인데 만약에 병원 시스템이 또 어려워진다면 예. 사실 늘어날 수 있는 리스크가 분명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래서 최근에 이게 시장에 어떤 악재를 미치냐면 다행스럽게 제가 방금 전에 이제 미국 선물을 아직은 언급은 안 드렸었는데 예. 플러스로 전환된 걸 잠깐 봤었거든요. 나스닥 100 기준으로. 나스닥만 지금 플러스 전환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유럽하고 일단은 미국하고는 조금 디커플링이 나는 모습은 나타납니다. 이제 아직은 개별 국가 이슈 네. 정도로 받아들이는데 이게 만약에 소강 상태로 가지 못하면 다시 예. 커질 수 있다는 우려 정도를 하나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슈는 국내에도 이슈가 될 수 있는 건 유로화가 사실은 빠르게 약세로 전환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유로화 약세 측면이 사실은 제가 전에 나와서 블룸버그 전망치를 보면 2021년 네. 4분기까지도 유로존의 GDP 성장률 전망치가 미국보다 사실은 높게 나와요. 예. 높게 나오고 있었는데 전망치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로 인해서 만약에 그 전망치마다 하향 조치가 되면 예. 사실 그래서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달러 대비해서 너무 약세로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반대로 뒤집어질 수도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예. 달러 강세로 가면
아무래도 신흥국 증시에도 썩 좋은 그림은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예. 다만 이제 코로나가 아무래도 유럽 내에서는 지금 확산세가 계속 가고 있으니까 28일하고 30일 이 양일에 라가르드 그 22 총재가 연설이 예. 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단기적으로도 이런 이벤트를 그래도 조금 기다릴 수도 있겠으니까 저희가 이때 어떤 발언이 있는지 그럼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럽 시장의 그 약세는 프랑스와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확진자의 대거 상승세,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의료 시스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염려 이런 예. 것들이 반영되고 있는데 미국은 조금 이제 양상이 다르니까 어쨌든 예, 맞습니다. 현재도 나스닥 기준으로는 플러스 반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아 이게 참 하루하루가지. 예. 네. 참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악재가 막 일주일 사이에 막 그러니까요. 쏟아져 들어오는 느낌이 좀 예. 나기는 나거든요. 지금 예. 같은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악 지금 근데 다만 이제 많이 언급은 된 것 같아요. 네. 악재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됐고 노출도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앞으로를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하락은 어느 정도 겪었고 앞으로를 봐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 너무 악재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예. 바뀔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요인들은 뭘까 이런 부분도 좀 찾아보시는데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그렇죠. 않다고 그래서 봅니다. 미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일단 미국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선물지수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또 약법세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5%,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한 0.4%. 좀 이렇게 혼조세가 나타나는 예,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플러스 0.16% 기록하고 예.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그 전일에도 예. 이제 페드 의장인 제롬 파월은 중소업자들과 실업자들의 구제가 가장 우선시돼야 될 부양책이라는 예. 언급을 또 한번 했습니다. 뭐 재정정책에 대한 언급을 한 번 더 푸시를 했고 이제 골드만삭스가 전망치를 사실 변경했어요. 예. 2020년에 추가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4분기에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에서 3%로 하향 조정한다 그랬거든요.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 근데 이에서 민주당 관련된 이슈도 있었는데 이제 예. 3.4 트릴리언 달러의 부양책을 처음에 제시를 했었다가 6월 달에 네. 지금 한 2.4조 트릴리언 달러까지도 이제 부양책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씀을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슈는 전일에 또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87만 명 나왔어요. 아시겠지만 예상치를 상회했고 84만 명이었나요? 예, 예상치가 84만 명이었고 전주에 86만 뭐 6천 명 예. 수준도 넘어선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뭘 받아들여야 되냐면 실업률이 개선된다고 봤는데 실업이 개선된다고 봤는데 확실히 둔화되는구나 그 개선되는 폭도. 네. 저는 주식시장도 빠졌고 고용시장의 회복 강도도 악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네. 다음 주에도 고용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업률 지표 나올 거고요. 예.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역시나 회복 강도가 악화되는 느낌으로 나타날 확률이 좀 있다고 보여요. 예. 그럼 저희가 그림 2번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게 뭐냐면 실업률하고 실업률 지표하고요. 실업률 추이하고 영구 실업자 추이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네. 실업률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코로나 3월 팬데믹 이후에 예. 좀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8%대까지도 내려왔고요. 근데 반면에 영구 실업자, 영구적 실업자는 사실 지금부터 좀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연준의 입장에서 이걸 바라봤을 때 경기가 결코 빠른 속도로 개선된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부양책의 효과가 끊긴지는 시간이 상당 부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당연히 어제 나왔던 지표들도 개선세가 둔화되는 그림들이 나오고 예. 그러면 사실 이 양당들 입장에서도 정치적인 부담도 저는 좀 지속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초당적인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아직까지는 저는 버리고 있지는 않거든요. 뭐 물론 연말을 넘어서서 대선 이후를 넘어서는 것들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저 선거 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1월 3일까지 이제 40일도 채 안 남아요. 선거 전까지 사실은 일주일 다음 주까지가 기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렇죠. 그 이장 넘어가면 의미가 없어지죠. 의미가 선거 없습니다. 전까지는. 왜냐하면 의원들이 각각의 지역구로 넘어가서 캠페인하니까.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상원 선거가 예정된 만큼 합의가 그때 가서는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는데 좀 대선 이제 토론회가 29일 날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해석을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TV 토론회에서 트럼프가
훨씬 잘한다면 네. 공화당의 스탠스도 조금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은 지금 상원 선거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랑 조금은 거리두기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지지율이 바이든 대비해서 좀 밀리고 있는 형국이니까. 네. 근데 만약에 TV 토론회를 겪으면서 트럼프의 형세가 나아진다면 지금 최근에 트럼프 트윗들 보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 근데 트럼프 트윗을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는 게 최근에 공화당 상원 선거하는 의원들의 이름을 각각 호명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걸 잘합니다. 뭐 이렇게 약간 밀어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전에 들어가는 예, 맞습니다. 의원들. 예, 맞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TV 토론회에서 만약에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림으로 나타나면 사실 대승적인 차원에서도 본인들의 선거를 위해서도 트럼프의 강세가 유리할 수 있게 갈 수 있거든요. 공화당 의원들도. 예, 의원들도. 그러면 예. 전에는 일종의 약간의 거리두기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갔으니까 나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당적인 합의에 공화당도 조금은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있으니까 저희가 일단은 그런 이벤트까지도 좀 지켜보고 가자라는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종목 이슈 몇 개 좀 볼까요? 예. 종목 이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아마존이 좀 재밌는 게임 스트리밍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최근에 제가 좀 느끼고 있는 이 빅테크 기업이 차기의 시장으로 뭘 보느냐라고 예. 하면 개인적으로는 게임 스트리밍, 소위 얘기하는 클라우드 게이밍을 집중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연초에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애플도 하고 뭐 마이크로 뭐 그런 얘기했는데 한동안 쑥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건가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구글 스테디아가 그때 예. 연초에 예.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막 붐업이 됐었는데 예. 스테디아의 퀄리티가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아 역시 아직은 좀 먼 이야기인가? 네. 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불을 좀 붙이고 있는 건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제가 지금 기업 명칭이 생각이 안 나지만 게임 회사를 하나 또 한 8조 원 정도 규모에 인수를 하면서 예. 굉장히 적극성을 띄고 있는데 예. 여기에 지금 아마존도 참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5G 인프라가 장기적으로 계속 깔려나갈 상황이기 예. 때문에 근데 저희가 지금 몇 면을 이름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이런 빅테크 기업이 왜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금 집중을 하는 것 같을까라는 네. 부분은 저는 한 번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4G 시대에 예. 가장 큰 수혜를 본 게 넷플릭스 같은 동영상 스트리밍이었다고 하면 그렇죠. 5G 시대가 가면 가장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은 소위 얘기하는 이 게임 스트리밍이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예. 네, 뭐 VR이 됐을 수도 있고 AR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빅테크 기업이 주목하고 있는 이 산업이라면 저희가 지금부터 좀 치열하게 공부를 한다면 그것도 좋은 투자 기회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예,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인수의 대상이 될 만한 기업들 뭐 이런 데들은 좋을 것 같고 게임 산업이 스트리밍으로 가면은 이게 상당히 큰 비즈니스가 이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 게 넷플릭스의 예를 따라가지 않겠어요? 아, 예, 맞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예. 이 빅테크 기업들도 구독 경쟁력을 계속 늘릴 수 있으려면 컨텐츠 경쟁력을 끌고 가야 되는데 예. 이제 이런 게임을 통한 컨텐츠 경쟁력을 끌고 가겠다라는 장기 플랜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기업 볼까요? 예, 두 번째 기업은 저희가 좀 많이 언급들 하시는 테슬라의 경쟁자로 지금 이제 볼 수 있을 이제 폭스바겐의 전기차가 출시된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순수 전기 SUV인 ID4를 4만 달러 기본가에 출시를 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예. 이제 이게 총 한 250마일까지 주행이 가능할 걸로 좀 보이는데 ID4는 테슬라를 제외하면 최초의 글로벌 전기차 출시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예.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방향성을 끌 수 있는 건 미국 소비자들은 SUV와 트럭 같은 중대형 차량을 좀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면에서 폭스바겐의 전기 SUV 출시는 좀 시장의 이제 경쟁자 출시라는 것도 있고 네. 좀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여기에 연관돼서 좀 이슈가 있던 걸 말씀을 드리면 캘리포니아에서 2035년부터 소위 얘기한 게스 차량의 신규 판매를 금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게스라는 건 휘발유, 내연기관 차량의 네.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볼보 CEO인 한켈 사무엘슨 같은 경우에 어떤 네. 전망을 했냐면 캘리포니아만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며 2035년까지는 이런 내연기관 차를 금지하기로 할 국가와 주들이 더욱 많아질 거라고 전망을 했으니까 예. 사실 지금의 이 시장은 저희가 최근에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은데 시장에 대한 갑론을박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장기적인 시장의 성장성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뭐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적절히 좀 판단 잘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이제 폭스바겐 같은 글로벌 가장 큰 회사들 아닙니까? 폭스바겐이라든지 뭐 GM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인데 여기서 내놓는 테슬라를 상대할 전기차들이 과연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건지도 참 관심거리입니다. 그죠? 굉장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이제 데이터들이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의 독주가 계속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기존 그러니까 화석연료차 이런 데들도 아주 강력한 라이벌로 등장을 할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일단은 지금의 전망에서는 사실 기술력 격차가 상당히 난다는 게 중론이기 때문에 네. 당장 뭐 내년에 이 소위 얘기하는 그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이 테슬라를 빠르게 쫓아오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판매량이나 이런 측면에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런 환경과 저변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의 포지셔닝을 하면서 좀 더 데이터들이 쌓인다면 예. 그때 가서는 이제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약간은 더 길게 지켜봐야 될 이슈. 그래서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면 테슬라에게 유리한 국면은 좀 지속될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가 뭐 전기차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폭스바겐 제가 만약 폭스바겐의 CEO라면 전기차를 어디에 포지셔닝 할 거냐 가격대로 일단 저가를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만약 CEO라면 왜냐하면 테슬라는 뭐 모델 3가 싸긴 싸도 약간 이 하이엔드급 그 중간 어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중들이 예를 들면 저 젊은 사람들이 막 타버리면은 이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도 예전에 프라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반떼 타다가 소나타 타다가 그랜저 뭐 에쿠스도 가고 요즘 에쿠스가 아닌가 뭐 제네시스. 예, 제네시스. 예. 그런 식으로 가니까 젊고 약간 경제적으로도 조금 여유가 없는 친구들을 좀 잡아놔야 여기가 쭉쭉 올라가면서 저변을 확대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예를 들면 뭐 1억 원대 이런 거 막 그 같이 예. 경쟁해가지고는 될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기업도 같이 말씀 폭스바겐과 현대차의 브랜드의 이미지가 차지하는 것들이 전기차 예.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 테슬라는 테슬라의 모델 S 같은 경우에 경쟁하는 차량들이 BMW나 벤츠의 고급 모델들과 사실은 경쟁하고 그렇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내연기관 차들하고는. 근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상황, 소위 범주를 넓혀야 되기 때문에 저가형 모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테슬라도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 이유는 그래서 테슬라가 3년 안에 뭐 반값 차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이런 중저가의 차를 만들고 있었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뭐 고급차도 만드니까요, 현대차도. 근데 현대차와 폭스바겐의 이미지는 사실 굉장히 좀 부합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시장의 움직임들과 그래서 그런 것도 저의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바라보는 예. 뭐 하나의 좀 포인트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이제 뭐 미국 주식에 관해서 테슬라에 투자를 많이 하시고 폭스바겐에 투자를 안 하셨으니까 아, 예. 예. 뭐 테슬라가 짱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는 이렇게 너무 경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요. 시장이 커지니까. 네, 시장이 커지는 관점에서 예. 경쟁 차량들도 들어와야 네. 사실 테슬라도 더 으쌰으쌰 하면서 더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강남 선임 연구위원도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국 시장도 우리 시장만큼이나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3일 동안이나 이렇게 시황 전해주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주말 푹 쉬시고요. 예.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